둘, 셋. 오, 매실청. 매실청. 이 매실청을 팽현숙 씨가 하루 만에 전기밥솥으로 만든다고요? 네. 하루 만에, 네. 8시간 만에 네. 매실청을요. 청도 담그고 잼도 담그고 일석이조죠. 그걸 제가 두 가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오. 8시간 동안. 와. 전기밥솥으로. 네. 그렇죠. 전기밥솥 하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인기 영화 배우 팽현숙입니다. 일 보조로 저희 딸하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워볼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와, 매실이 정말 많네요. 예, 매실이 요즘 굉장히 좋아요. 매실 나올 철이잖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적당히가 제일 싫어요. 어려워요, 적당히가. 맞아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하다 보면 적당한 거를 느낄 거야.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면 똑 따져요.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 따는 게 사실 엄청나게 손이 가는 거잖아요. 계속 다 해야지. 언제 다 하지? 언제 다 하다니? 모든 거를 우리 엄마가 다 이렇게 해서 밥을 해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5대 5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랑 반반씩. 야, 이렇게도 담글 수가 있네요. 예, 8시간 만에. 6시간이 다 됐습니다. 짠! 이야, 이렇게 잘 눌렀어요. 그죠? 과육도 다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봐요, 누르니까. 짠! 와, 이렇게 됐어요. 우와! 이야, 이렇게 됐어요. 과육이 그냥. 콩콩한 게 다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익었죠? 아까보다 더. 그냥 씨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씨가. 씨가 막 다 튀어나왔네. 네, 다 튀어나왔죠? 찍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게 매실액이네요. 예, 이게 밑에가 매실액이고. 아. 제가 뭐랬어요? 일석이조라 그랬죠? 집안에 향이 쫙 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저처럼, 팽현숙처럼 매실청 한번 예쁘게 담아보세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비법이라우. 중요한 건요, 지금 셀프로 셀캠을 찍으신 거예요. 아니, 딸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둘이. 와. 네. 아니. 우리 영화배우 해도 되겠죠? 예, 예, 예. 예. 잘 찍었습니다. 네, 딸이 찍어준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앞에 만든 지금 이게 매실. 잼하고 청하고. 매실청. 네. 그게 지금 이렇게 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8시간. 이거 안에다가 내가 잼을 좀 넣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매실청이라고 하면 이게 네.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네. 되는 건데 이게 네. 단 8시간이요. 8시간 만에 드시고요. 이게 그래도 나는 이제 발효를 더 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든 거를 냉장고에 한두 달 뒀다가 얼음하다가 시원물에 얼음물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배앓이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따끈한 물에다가 타가지고 한 잔 마시면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보통 네. 이제 황매실로 하는 게 더 맛이 더 좋아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담글 때 황매실이 안 나와서 저는 청매실로 했어요. 네. 근데 요즘 여러분들 황매실 요즘은 나오니까 황매실로 하면은 더 깊은 맛이 나고 단맛이 나고 과즙이 더 풍부했고 참 좋아요. 영양가도 좋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황매실로 담그는 거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